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요, BMW 528i M스포츠 차량입니다. 2013년식이고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15만 6천 킬로입니다. 엔카 진단받은 단순 무사고 차량이고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저희 아차에서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 만 킬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쪽 보시면은 선루프 있고요. 전면 유리도 보겠습니다. 유리 쭉 보시면은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깔끔합니다. 본넷도 볼게요. 본넷도 보시면은 네, 스크래치나 크랙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범퍼 쪽도 보겠습니다. 쭉 보시면은 전방 센서 있고요. 헤드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운전석 앞쪽 휠 보겠습니다. 휠 보시면은 살짝 생활기스 있고요.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0점 맞췄고요. 3.22로 45%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 보시면은 깔끔하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네, 도어 쪽쭉 봤을 때 문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2열 뒤쪽 휠도 볼게요. 휠 보시면은 살짝 생활기스 있고요. 네, 뒤쪽도 전반적으로 깔끔합니다. 그리고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0점 맞췄고요. 4.93으로 65%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요. 스포일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일램프 양쪽 다 깨짐 없고요. 트렁크 내부도 보겠습니다. 트렁크 전동 트렁크고요. 내부 공간 보시면은 내부도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먼저 뒤쪽 휠 볼게요. 휠 보시면 림프 쪽 살짝 생활기스 있고요. 그리고 도어 쪽도 보겠습니다. 도어 쪽 보조석 측면도 쭉 봤을 때 문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사이드미러 컨디션 좋습니다. 보조석 앞쪽 휠 보시면 네, 휠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내부 탑승해서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시동 걸었습니다.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15만 6,775km 확인했고요. 핸들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있고요. 뒤편에 핸들 열선 있고 전동 핸들 있습니다. 전동 핸들 작동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과 보조석에 전동 시트,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운전석 앞쪽에 보시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고요. 위에도 보겠습니다. ECM 룸미러, 블랙박스 그리고 하이패스 있고요. 위에 쭉 보시면은 선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선루프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앞쪽에 센터피셜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있고요. 그리고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360도 어라운드 뷰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핸들 오른편에 보시면은 스타트 버튼, 오토 스탑 버튼 있고 밑에도 쭉 볼게요. 오토 에어컨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컵홀더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주행 모드 조절 가능하고 전자식 파킹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2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열 탑승했습니다. 먼저 앞쪽에 보시면은 에어컨 송풍구 있고요. 그리고 2열에도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코일 매트 쭉 깔려져 있고요. 그리고 시트 상태도 보겠습니다. 시트 쭉 보시면은 네, 손상 없이 관리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했고요. 중앙에 보시면 수납 공간 있고 2열에서도 컵홀더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가겠습니다. 네, 엔진룸 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 볼게요. 냉각수 조금 더 채워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엔진룸 내부 보겠습니다. 네, 내부 쭉 살펴봤을 때 누유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했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등속 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등속 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에서 미션 엔진 부분도 보도록 할 텐데요. 언더커버로 가려져 있어서 위쪽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서 쭉 봤을 때 누이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했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도 함께 참고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 탈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 탈 없습니다. 차량 후륜이고요. 화보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만나보신 차량은요. BMW 528i M스포츠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량 번호도 함께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